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스타스크림 게임 에디션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명작 게임 중 하나인 이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자, 이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가 스튜디오 시리즈 라인업으로 꾸준히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디셉티콘의 2인자인 스타스크림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이 워퍼 사이버트론 디럭스급 스타스크림에 비해서 확실히 일장일단이 있는 제품으로 나와줬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이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타스크림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외형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등장할 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형태, 그리고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형태였는데, 일단은 이 완구 자체만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해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그래도 뭔가 듬직하게 약간 이 보이저급 사이즈로 나와줘가지고 덩치도 괜찮고 나름 입체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꽤 막 그렇게 이상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확실히 호불호 그 포인트가 어딘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일단 외형 자체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보이저급 사이즈로 나와줘가지고 나름 입체감도 있고 사이즈도 적당히 커가지고 메가트론과 옆에 딱 두면은 나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도 나름 꽉 차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외형 자체는 스타스크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게임에서 봐왔던 그 스타스크림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CG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박스 상에 있는 CG, 그러니까 이게 원본 CG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그냥 비슷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가슴팍 부분, 가장 크게 조금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이 가슴팍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날렵하고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하나의 통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인데, 자, 완구로 등장한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 스타스크림은 여기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사실 여기를 처음 딱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비대해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름 뭐 몰딩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기본적인 디테일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뭐랄까 좀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좀 샤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좀 뚱뚱해 보이죠, 이게. 사실 이거가 CG 기반으로만 보면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조금 예전 디럭스급에 비해서 많이 튀어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엄밀히 따지면은 이 가슴팍 부분 여기만 조금 애매할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예전 디럭스급과 비교하기에는 비교는 되긴 합니다, 사실. 다만 이 디럭스급은 여기 예전에 이 부분 여기가 진짜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이 디럭스급이 이제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이 안쪽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외형은 CG랑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느낌이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 부분만 제외하면은 뭐랄까 완성도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걸 딱 만져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좋게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나쁘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 얼굴은 사실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 얼굴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만큼은 예전 디럭스급에 비해서 이번 이 스타스크림이 특유의 그 가늘게 보이는 이 얼굴이 진짜 원작 CG 그 이상급으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유의 스타스크림의 그 창백하고 잘생긴 모습, 그리고 뭔가 되게 음모를 이제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가늘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런 스타스크림이 진짜 조형만큼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얼굴 형태도 그렇고, 자, 같이 들어간 이 무장,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중력 해머 같은 느낌의 에너존 해머, 에너존 해머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저격총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타스크림이 처음에 이제 그, 워퍼 사이버트론도 그렇고, 포르브 사이버트론도 그렇고, 약간, 스카웃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게, 일반적인 게틀링도 게틀링이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먼저 이렇게 적을 이걸로 부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주로 저도 약간 저격총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 저격총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줘가지고 구성품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뭐 해머 같은 경우에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일단 보이저급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면은 그래도 꽤나 잘 어울리긴 합니다. 뭔가 되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스타스크림한테 어울리는 거는 이런 이제 원거리 공격 무기인데 널레이가 없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 자유로운 형태의 무장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저격총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손에 쥐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 에디션으로 등장했던 대부분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팔을 떼준 다음에 이 팔 자체가 무장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변신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러니까 굳이 이럴 거면은 이렇게 손잡이도 하나 달아줬으면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이 꽤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스타스크림 때 와서 이렇게 선택사항을 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팔을 굳이 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그냥 저격총을 들고 있는 게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뒤쪽에다 이렇게 마운트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중력 쉘트 같은 것도 이렇게 뒤쪽에다 똑같이 마운트 시켜서 보관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풀무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저 상체도 상체지만 이 하반신, 이 발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단순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시면은 허벅지도 이렇게 각만 잡혀있지 따로 몰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원래는 디럭스급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런 CG도 약간의 이런 추가적인 장식 같은 거라던가 몰딩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여기 이런 부분은 좀 CG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몰딩이라던가 약간 추가적인 장식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일단 골드공증이 없다는 게 참 좋긴 하지만 여러모로 이 하반신이 조금 심심해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실제로 만져보면은 확실히 전체적인 완성도 자체는 꽤 나빠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수집할 맛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360도가 돌아가는 이런 골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그리고 자, 좌우로도 그리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이 뒷부분에 조금 틈이 없어가지고 움직이기가 조금 빡습니다. 여기 걸려요 조금 이 손가락이. 네. 자,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축관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딱 요 정도까지 여기에 움직이는 요 각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접힘이 꽤나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손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도록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은 되는데 앞부분에 좀 걸려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움직이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자, 이 정도. 일단 뭐 정면에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좀 백팩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자,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꺾어주면은 완전히 90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많은 폭으로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릎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안쪽에. 그래서 이 부분에 살짝 들어서 먼저 스토퍼를 이제 분리시켜준 다음에 가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자, 옆쪽으로 이제 이렇게 자, 접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알트 모드로 변형을 시켜봐야겠죠? 자, 사스크림 트랜스폼! 자, 일단 이 본체 자체를 이제 뒤쪽에 있는 이 백백부터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쭉 펼쳐주면은 이렇게 힌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자, 매뉴얼을 상에서 보면은 일단 여기를 먼저 열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핀이 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어차피 열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옆부분, 이 옆부분을 먼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날개를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뒤쪽으로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기수 부분 뒤쪽에 있던 이 엔진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뒷날개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자, 뒤쪽으로 오도록,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살짝 내린 다음에 돌려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삼각형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런 뾰족한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기준에 있는 이 축 관절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앞쪽으로 이 부분을 돌려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백팩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둔 다음에, 자, 앞부분으로 와서 양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잠깐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타스크림의 얼굴이 있죠. 이 얼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쭉 당겨서, 자, 보시면은 여기에 경첩 하나, 그리고 이쪽에, 아, 힌지죠. 힌지 하나가 있습니다. 힌지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길게 쭉 빼서 스타스크림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여기가 그대로 페이크 파츠가 아니라 기수 부분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노즈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자, 이쪽으로 좀 빼보시면 노즈콘이 안쪽에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끝부분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열어서 기수 부분에 있는 요 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얼굴을 완전히 안쪽으로 넣어서 수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이 기수 부분을 닫아주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요 상태에서 이 기수 부분을 완전히 뒤쪽으로 당긴 다음에 여기 밀착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자, 앞쪽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런 상태에서, 자, 앞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있죠. 이제 팔 부분을 정리해 줄 텐데, 자, 팔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잠깐 올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힌지가 있습니다. 힌지 기준으로 일단 여기 이 부분을 내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쭉 접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몰아준 다음에, 자, 여기 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양쪽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 방향으로.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가 맞물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관절, 팔꿈치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중 힌지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일직선 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겹쳐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틈이 보이죠? 팔 양쪽에 이 틈,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조인트 여기. 네. 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물리도록 이렇게, 자, 안쪽까지 완전히 넣어주신 다음에 쭉 밀어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탁 하고 걸려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넣어주시고, 여기도, 자, 이렇게 잡고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가 고정이 되고 이쪽도 이렇게 고정이 완료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반신에 있는 다리를 이제 변형시켜 줄 텐데 자 다리는 일단 이 발톱이 아까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완전히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 양쪽에 있는 요 파츠들 자, 요 파츠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또 힌지가 있어요. 이 다리하고 이 부분이 이제 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 수축을 보여줄 텐데 보시면은 아까 여기 무릎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 무릎 부분을 살짝 이렇게 고정을 먼저 해제해 준 다음에 옆쪽으로 이렇게 빼서 안쪽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틈에 맞춰가지고 자 여기 이 부분 이 틈에 맞춰서 슬라이드 하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눌러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까 옆으로 뺐던 요 파츠는 이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안쪽으로 당기면서 이 부분을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려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다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아졌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 줄 텐데 이 상태에서 그냥 자, 여기 힌지가 있죠? 힌지 부분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조인트와 이 조인트 구멍, 양쪽에 조인트 구멍이 있죠?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먼저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앞쪽도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날개 부분을 내려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네. 자, 뒤쪽에 이 날개까지.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밀착시켜서 자, 다 됐나요? 자,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스크림의 알트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형태의 우주 전투기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변형이 됐는데요. 뭔가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의 전투 비행선입니다. 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뭔가 묘하게 귀여워요.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일단 확실히 외계 비행체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 이 변형 방식은 꽤 스텝수가 많은 편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변형 자체가 꽤나 이제 섬세하고 이 과정 자체가 꽤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꽤나 그럴싸하게 변형이 됐는데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야 왜 이렇게 길쭉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딱 보더라도 이번 거는 이제 로봇 모드도 그렇고 약간 알트 모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옆에 이제 참고 CG를 보시면은 자 이 보이시나요? 요게 원작 CG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이 기수 부분만 제외하면은 이 비율이라던가 나머지 뭐 날개 크기라던가 이 전체적인 외형 자체가 이 CG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진짜 알트 모드도 조금 미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오히려 이 알트 모드가 이 CG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이 기수 부분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진짜 그냥 게임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대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에서는 이 상태로 이제 주로 보였죠. 이렇게 네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이 디럭스급 사이즈 스타스크림의 이 알트 모드가 이 원작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프로포션을 가진 좀 묘한 기체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위쪽에 그대로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장을 이렇게 달아서 마운트를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중형 망치도 이쪽에다 그대로 보관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자 고정시켜 주면은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마운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일단 이렇게 무장이 붙는 것보다는 요 알트 모드 자체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참 좋긴 하죠.
좀 상세히 보면은 일단 뭐 여기 앞부분이 페이크 파츠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여기는 좀 단단한 그런 연질 파츠여가지고 약간 열을 가하면은 조금 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밋밋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디셉티콘 마크도 날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확실히 영화가 아니죠. 게임이죠. 게임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스타스크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이 알트모드가 간만에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족도는 로봇모드도 괜찮지만 이 알트모드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보이저급인데 조금 사이즈가 작은 보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스타스크림 게임 에디션 리뷰였습니다. 자, 확실히 장단점이 명확한 제품으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예전에 나온 이 디럭스급보다 별로인가? 라고 하기에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 제품만의 장점도 명확하고 이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디테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일단 직접 만져보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사이즈가 일단 디럭스급 그 이상으로 나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